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참 8시에 키는 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저 노래를 한 건 원래 두세 개만 틀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일단은 저 오늘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재밌게 또 보신 분도 많았어요. 또 뭐야?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제 그 얼굴이 뭐라고? 레이드라고? 왜 그러지? 아니 진짜 얼굴이 김덕배네? 잠시만요. 야 탱구야 형이 얼굴이 김덕배인데 이거 왜 그러냐? 아니 얼굴이 너무 빨간데? 앞에 조명 켜졌어요. 더블 클릭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빨개, 네가 봐봐. 빨개? 아니 그냥 하자. 뭐 빨간 빨간대로 해야지 뭐. 아니 술 그라샤 팔았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적당히 좀 얘기하시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GTA 재밌는데 왜 안 올리냐. 본챈으로 올리고 게임스에 올려드립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 매운맛 챌린지도 30분이 넘어가가지고. 얼굴 김덕배라고 혼란스럽다. 그래 어서 와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쇼츠 딱 하나만 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쇼츠 좀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약속해서 여러분들 4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시 반까지 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단 여러분들 좀 영상 도네 좀 맛 좀 보려 그래. 근데 영상 도네를 하려면 기파 사티어 히읗이요. 사티 아니고 이제 적당히 하시고요. 그래서 영상 도네를 하려면 여러분들 좀 이상한 영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베 영상이나 아니면은 또 뭐 야동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바로 저 영정이야 바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도네를 이제 저기 검수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저 앞에 예, 세 분이 먼저 보고 통과되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렇다고 막 너무 이게 좀 이게 제가 좀 그래도 영상 도네 그 재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막 커트는 안 하니까. 예, 그렇게 좀 아, 야동은 원래 안 돼? 아, 그래? 아니, 옛날에 근데 뭐 야동 들어가지고 좆된 사람 몇 명 있다던데? 영정각 잡으면서 유튜브 넘어오려는 그림 아니냐고?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 이거 이따 해주세요, 이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형 어제 DM 틀어달라 했는데 오프닝 송으로 틀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틀고 어제도 틀었다. 동시에 틀었다. 야 탱구야 왜 틀었어 이거? 야 방금 뭐야 이거 왜 틀어진 거야? 실험을 해봤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예 변하고 조심하라고? 알았어 조심할게. 끝까지 보라 했어. 왜 열받았냐고? 가린샷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그냥 델피에로 살 걸 그랬어, 진짜로. 아, 존나 열받아, 어제, 진짜. 아, 아직까지 열받아, 진짜로. 아. 뿌꾸형도 안 산다 했다고? 야, 얘들아. 나 근데 유벤투스 하고, 나도 PWC 금카팀 하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짬뽕 좋아하면은, 브라질이 아니라, 그냥 PWC 팀으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롤 쿠티뉴 하나 더 사고. 그렇게 할게,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 일단 유벤투스 딱 맞추고,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인치기 형 사랑해, 경민이 사랑한다 해줘. 비파 연체 좀 많이 해줘. 많이 할 거야. 이번 주부터 한다. 이번 주부터 한다. 존나 많이 한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어제 제가 쿠티뉴한테 당하고, 롤 코티뉴가 그렇게 사귄 줄 몰랐어요. 그리고 PWC 제가 어제 유상철 1카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7천만 원? 야 근데 너희는 7천만 원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받으면 나야 좋아. 근데 나는 이게 그 형님하고 얘기해봐야 돼. 내가 그냥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근데 받으면 좋죠, 여러분들. 진짜로. 왜냐면 그러면 나 진짜 10조잖아. 팀 10조 돼, 진짜. 그래서 얘기를 좀 잘 해보고, 왜냐면 이게 또 이상 거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팀장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잖아.
현질할 돈으로 피파 레슨 좀 받으라고? 오늘 연습 좀 하자. 오늘 새벽에 롤 1시쯤에 배치고사 아니면 저 피파 연습 좀 하자, 얘들아.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하자, 진짜로. 아니면 나 진짜 솔직히 내가 진짜 목표 생겼어. 저 강배우. 저 약간 방배우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나 진짜 어제 하고 약간 리스펙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내 별명 간배우로 해가지고 좀 잘해지고 싶긴 해. 진짜 거짓말로 그렇게 잘해진 건 나 처음 봤어, 진짜로. 아니, 어제 그리고 임유진 씨하고 한 거네, 여러분들. 어제는 그 저 내가 수비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겼잖아, 얘들아. 맞잖아. 그리고 좀 미리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일 목요일 휴방입니다, 여러분들. 예, 원래 일주일에 이틀 휴방인데 원래는 화금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토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또 말씀드렸듯이 예, 금토일 방송하고요. 예, 수목 휴방하고 오겠습니다. 예. 안 결론은 졌어. 피파 샀지요. 적당히 좀 해라. 열받게 좀 하지 마라. 열받게 좀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어이고, 만호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진짜 유튜브가 미래인 게 제가 원래 한 3, 4일 방송하고 절대 벌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얘들아 고마워. 내가 봤을 때 진짜 누구 화이팅 이거 한 1억 번만 하면 형 차살 것 같아. 형 670만 원 벌었다, 진짜. 돈에 막 이런 걸로 해서 너무 고마워. 별풍선 제외하고 얘들아 너무 고맙다, 진짜. 형이 더 재밌게 방송하고 현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게. 진짜로. 고맙다,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러기까지 좀 인지기 형 전재수 아니야. 박공고 형한테 후원할게. 그래. 고마워. 민수만수야 고마워. 아프리카 버리냐고? 근데 아프리카 여러분들 제가 버린 게 아니라 안 터지긴 했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예, 저도 그랬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여유가 돼야 쏴야지, 여러분들. 근데 안 터지긴 해가지고 그걸 말한 거야,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섭섭하다고 한 적 없잖아.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저 많이 안 쏘셔도 이렇게 뭐 방송 보시는 거에 감사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수료 40%라서 그래도 많이 싸주세요. 예, 좋습니다. 야, 아니면은 오늘 뭐 그걸 하던가, 용과 가치를. 용과 가치를 한번 하던가. 형 인스타 해킹이야? 테슬라로 바뀌었는데 광고야? 예? 오, 씨발, 뭐야? 뭐, 잠깐만요. 아니잖아. 아씨, 이 새끼 어떤 인스타를 팔로우한 거야? 나는 감스 1717이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여기. 예, 이거 맨 위에가 나거든 이거.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구만. 그래, 이거 아무 이상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가 이게 해킹이 어떻게 해킹되는 줄 알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뭐가 아니신데 혹시나 BJ분들 뭐 한두 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당연히 안 보겠지만 이게 메일을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글 공식에서 메일 온 것처럼 이미지도 꾸미고 그렇게 해서 메일이 와, 유튜브가. 근데 진짜 헷갈려. 왜냐면 유튜브 공식에서 뭐 좋아요 하나만 찍혀도 지메일로 이렇게 막 영상이 막 온단 말이야. 뭐 10개 찍혔습니다. 뭐 이번에 뭐 했습니다. 댓글 달렸습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일이 하루에 막 수백 개, 많은 날은 수천 통이 오는 날도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딱 하나가 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딱 눌렀어. 근데 그게 해킹 메일이야. 그러면 바로 그냥 아이디, 비번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막.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 해킹 당해도 좀 이제 착한 놈들은 이제 해킹해서 착하진 않은데 그나마 해킹한 중에서 그나마 그냥 해킹만 하고 많은 애들은 인지기 형아, 좋아. 알았어, 사랑해. 그런 애들은 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 개새끼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거기서
자기 뭐 야한 영상이나 이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알람 보내서 영상 올려버리고, 그리고 심심하면 갑자기 지가 영상 삭제하고 영상 비공개 다 때려버리고 댓글 다 지우고 그리고 막 이미지 바꿔버리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복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MCN 있는 게 좀 좋긴 해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도 비번을 항상 자주 바꾸는 편이야. 내 원래 비번이 내가 저저번 비번이 고마워. 그래 탈주한 거 보니까 아이언이네. 자 일단은 제 원래 비번이 호날두 3사였어. 호날두 3사하고 특수문자 하나. 이게 내 원래 이제 전전비번이었는데 나도 비번을 자주 바꿔 유튜브를.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해킹당하기 때문에. 영어 영문 23학번 선배님께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나 근데 영어 영문이 아니야. 나는 영어과야. 조선대에는 영어과가 있고 영어 영문학과가 있는데 나는 영어과야. 진성아 이거 보고 있는 거 다 안다. 떡볶이 분빠이값 가봐라. 가봐라. 근데 지 아이디가 이진성이네. 지가 지 혼자 생쇼하고 있네. 그래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야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사줄 수 있어. 근데 꼭 이렇게 돈 저 한 5만원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나 이기현한테 내가 6만원 빌렸어. 안 갚았어. 기현이 하는 말 내가 이랬어. 야 인지가 PC방 가자. 아 미안하다. 나 너한테 맨날 돈을 너무 빌려가지고 내가 못 갚으니까 쪽팔려서 못 가겠다. 야 친구들끼리 돈이 어딨냐.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선물해줬습니다. 몇십만원짜리 잘되고 술도 내가 맨날 거의 사. 강배우한테 배우고 싶다고? 이상우한테 먼저 배우고 와라. 이상우한테 안 배웁니다. ZD-1-2라서 열받으시면 나중에 한번 붙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하면 제가 9대0으로 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안 받으려 그래. 저 기현이가. 왜냐면 기현이가 지금 군인이라서 걔 돈을 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걔가 지금 이제 또 저 소령을 곧 달아서 소령 진이에요. 사실상 지금 소령 교육받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저 오영란법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아예 안 받아. 군인 되고는 그 전까지는 뭐 자기도 야 뭐 안 사주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받지도 않아. 아 김영란. 이거 좀 그만해라 새끼야. 뭐하면 진짜로 씨. 이거 좀 그만해. 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생각 안 본대 새끼야 너희들 때문에. 괜히 때우고 있는데 욕 좀. 아니 후원 계속하고 컵라면을 때우는 거 너무 보기 좋아. 계속 그렇게 하면 형이 선물 하나 줄게. 네가 계속 후원하면 형이 그 30만원 채우잖아. 그럼 형이 너 의자 하나 보여줄게. 아이디 기억했다 알았지? 크리스티아노 어나로 렛도 씨유. 아니 왜냐면 엄마가 방송 보는데 계속 섹스 거려가지고 엄마가 방송을 안 본대. 솔직히 가린샤 이름이 멋있어서 샀다 예스 원. 아니 가린샤 원래 좋아합니다. 가린샤 유니폼도 알아보고 있어요. 예? 맞잖아. 엄마 방송 늦게 들어왔는데. 형 항상 고맙고 사랑해 나 이제. 응? 군대 들어간다 잘 있어. 야 엄마가 어디서. 그래 잘 갔다 와라. 잠깐만 유튜브 이거 투네이션 잠깐만 끌게. 오케이 잘 갔다. 저 새끼 최태식이 또 왔다 씨발. 야 얘들아 엄마 어디서 충격 먹은 줄 알아? 생무새 때 나갈라 그랬어 엄마도. 왜냐면 우리 엄마도 유튜브 애들이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 에블바디 파워 섹시 여기서 아빠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빨리 안 주무세요 이러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당분간 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요새는 다시 또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도 안 하고 엊그저께도 안 하고. 예 소가주자야 진짜야. 이런 걸 해서 뭐 하냐. 이거 의자요 33만원짜리 왜 색감 조정 좀 해. 색감 조정 좀 해. 너무 김덕배요. 너무 김덕배야 지금. 네 너무 김덕배. 적당히 김덕 그렇게 보이긴 해요 덕배. 지금 너무 심해. 네. 갑자기 왜 그럴까. 조금 그러긴 해. 그러니까 너무 심하네. 아까 케미 막가긴 했어요. OBS가 좀 오르나가지고. 너무 심하네. 복구하느라 그랬을 거야. 아니 그리고 그건 물어보더만 그 종윤이 형님하고 그 송영재선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스트 이상호 해가지고 그 이스타TV에서 맨유 바르샤 입중계를 그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이제 복귀하기 전에 알았다고 했고 2월달에 아마 이스타 형님 TV에서 저도 이제 파비가 아니라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 게스트로 불러줘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진짜로 트위치에서 방송은 안 합니다. 진짜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이간질. 방송은 절대 안 하지만. 예, 물론 이제 이벤트송을 갑자기 한번 틀 수도 있지만, 예, 게스트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근데 방송 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간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은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나는 무조건 이제 이, 저, 아프리카 유튜브 이게 딱 두 개만 그렇게 좀 진행할게요. 여러분 아셨죠? 예, 왜냐면 이게 저 내가 또 안 나 그 안 한다고 또 그 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안 돼 그것도 그래. 어우 또 만 원 감사합니다. 예, 아구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맨유 아스날 입중계 합니다. 예, 그 대신 토트넘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트넘 존나 못해요. 예, 토트넘 진짜 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보는 맛이 없어요. 맨유는 못하면 사람들이 존나 까 감스 열받는 맛이라도 보기에 물론 이제 저도 지는 게 열받지만 안 되지만 그리고 맨유는 또 요새는 맨시티도 이겼어. 솔직히 이번 준우승 확정이야. 잘해. 이렇게 게임이 이제 입중계가 한뜻 더 재밌어진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니, 손흥민 선수는 족밥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신데 지금은 살짝 좀 내가 봤을 때 아쉬운 것 같아. 요 정도 내가 봤어. 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 난. 아쉬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빨리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예,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그냥 세게 못한다고 시원하게 가자고? 안 돼 안 돼. 그러는 순간 진짜 큰일 나.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아니다, 이런 말도 안 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딱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승컵 하나도 없는 게 무슨 레전드냐고? 득점왕 했는데? 어? EPL 득점왕이 쉽냐? 어? 그리고 우승컵은 손흥민 선수 혼자 잘해서 들 수 없어요. 다 잘해야 돼. 정말로. 감독도 잘하고 운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게 우승입니다. 맞잖아 얘들아. 그래. 감스님 캡 반대사르 금카 어떠시냐고?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 그거 내가 미안한데 피파5 나올 때까지 안 팔려. 아니면 네가 저 큰 거 강화하는 사람이 제물로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안 팔리겠냐. 반대사르는 무조건 농협만 써야 돼. 누가 갭을 쓰냐? 급여 존나 높은데 평생 안 팔려 그거. 피파 30이 나와도 알고리즘에서 안 사라져요. 원래 알고리즘 게임이 망해도 알고리즘 남아 있단 말이야. 서비스만 안 할 뿐이지. 그게 그냥 평생 남는 거야 그냥 진짜로. 반대살 안 팔려 임마. 근데 진짜 거짓말 이런 말 근데 가린샤 존나 진짜 저평가 받는 거 존나 열받네. 가린샤 형님 레전드 중에 레전드신데 진짜. 롤에 빠져가지고 이제 축구가 재미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만. 내가 보니까 롤에서 피파로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 근데 거기서 다시 탈주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 자기가 붙어봐. 근데 상대가 한국이야. 그래서 아 X같다 나도 강화할까. 인생 강화하다가 팀 망하고 아 나도 한국으로 갈아타야겠다. 한국 갈아탔어. 근데 게임은 잘 되는데 뭔가 재미가 없어. 아 X같다 인생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정무형 인생 강화할 때는 약간 무조건 붙여주라는 건 아닌데 뭔 말인지 알지? 그래 눈치껏 짱 뭔 말인지 있잖아. 나한테도 맨날 쪽지로 어떤 얘기 오는 줄 알아? 형 저 인생 강화 존망했어요. 형 저 뭐 오늘 뭐 어쩌다가 망했어요. 형 저 현질 좀 해주세요. 현질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명한테 걔가 꾸준히 나한테 2주 동안 쪽지를 계속 보냈어. DM이랑 번갈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한 2만 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그 새끼 정확히 일주일 뒤에 뭐인 줄 아세요? 형 또 인생 강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인생 강화 하는 새끼들은 3살 버드 여든까지 2080이야. 나도 그래. 나도 안 좋은 선수 사지 마라 이래도 이게 피스리부터 습성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람들이 좋은 거 사라 했는데 이회택 선생님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별명 후회택. 이회택 선생님 한국 축구의 레전드 중 한 명인데. 예?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벤투스하고 짬뽕티 BWC 금카 요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야 존잘버기는 내가 봤을 때
걔는 강화하는 이유가 걔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중독을 넘어섰어. 내가 봤을 때 원래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마다 루틴이 있잖아. 뭐 운동을 한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샤워를 한다던가. 걔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강화야.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질병이라고? 아니 그런 건 그런 표현은 좀 빡세고. 진짜로 내가 존잘보기 하루 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리면 잘 나올 거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막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맛있네요 하고 쇼핑하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강화만 하는 거야 진짜로. 창평양 알파 200 주고 산 스트보다 낫다고? 제가 알파 두 번 샀습니다. 두 번. 예. 창평양 200, 굴리트 300인가 500. TT 굴리트. 그때 당시에 레전드. 근데 이제 넥슨이 하지 말라고 전화 오더라고. 원래 BJ들은 좀 개정도 사고 알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안 했어요. 이제 아 그래 넥슨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예 진짜로. 화면 좋아졌어? 창평양에 207cm짜리 속도 34 10카 샀었어요. 창평양 중국 애들도 모르고 그래 중국도 몰라 그거는 나도 봤어. 중국 예능에서 김수빈 캐스터한테 와가지고 중국 선수 3명만 말해봐. 중국 예능 촬영 중이었는데 김수빈 캐스터가 뭐 창평양 뭐 우레이 정주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근데 창평양이 누구야? 확인해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몰라요. 지들도 몰라. 아프리카는 잘 소통하는데 여긴 맨날 뭐하자 뭐하자 이지랄한다고? 근데 그게 원래 그래. 그나마 괜찮아진 거야. 첫날 어땠는지 알아? 형 현아코 키스하고 싶어. 형 나 진짜 지금 옷 벗을까? 이거부터 했는데 지금은 진짜 깨끗해진 거야. 그래 지금 그래도 소통이 좀 되잖아. 그 중에 몇 명만 올라오잖아. 첫날이 존나 빡셌다니까 진짜로. 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예. 돈에 한번 하고 어제 못했던 거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주말에는 토티 한번 까고, 다음 주는 또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 또, 그때는 아프리카로만 넘어오셔야 돼. 제가 이제, 파비드라고 합방하려면 유튜브를 못 키거든. 그래서, 연말에는 좀 이제, 연말이 아니라 1월 말에는 여러분들,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피파 간담회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어제 보니 가린샤 설기형급은 된다고? 아, 이 새끼들 가린샤 너무 무시하네, 진짜로. 롤하면 방송 안 본다고? 야, 유튜브 애들아, 너희도 롤 재미없냐? 언니 롤 진짜 좋던데, 반응. 유튜브에서. 아니, 설기형님 무시한 게 아니라, 가린샤 설기나면 솔직히 가린샤가 더 레전드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재밌다. 별로란 말이 거의 없고 다 재밌다는데? 내가 봤을 때? 형의 3컨트급 가린을 보고 싶다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롤 하실 때 잠깐 뭐 다른 방송 보시거나 이렇게 좀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저것 때문에 안 하고 그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예, 롤도 저도 좀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거나 뭐 유튜브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새벽에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뭐 한시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치고사 보든지 좀 저 피파 연습하든지 하자. 둘 중에 하나로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롤 할 때 내가 너무 폭력적이라고? 그래? 폭력적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뛰면서 보고 있다고? 고맙다. 피파는 인기 존나 많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이제 맞춰가는 타이밍이야. 내가 봤을 때 한 2주에서 한 달은 둘 다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좋아. 좋았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구분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내가 어제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야. 약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FM은 이제 저희가 찍기로 했어요. 좀 날짜를 잡고 있고, 저 누구야? 루강래하고, 저 이가짜가 좀 바빠가지고, 예, 날짜 잡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도배 좀 자제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예.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지 좀 바꿀게요. 자. 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 켜고 투네이션만 켤게요. 자, 맛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네요. 도대체 뭔지. 예. 이렇게 또 한 명의 일비가 간다고 그 정도야? 턱 밑에 담뱃재 좀 털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저 면도 좀 할게. 미안해. 아니야, 자기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오빠, 카메라 색상이 왜 그래? 야, 이상한 저, 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영상 도내만 해봐, 알았지? 맛 좀 보자. 오, 뭐야, 씨. 오, 깜짝이야, 씨. 오, 씨. 야, 이거 두 번 틀어, 이거를. 아니, 담배 한 번 왜 틀어, 대구야! 야! 아니, 끄라고, 새끼야! 아니, 담배 나오는 걸 왜 틀어! 아니, 씨발, 끄라고, 왜 그럼 두 번씩 틀어! 아니, 끄라고, 새끼야! 아니, 미친놈이네, 이 새끼! 아니, 아프리카에서 담배 핀 거 나오면은, 아, 물론 내가 핀 건 아닌데, 이제 미친놈이야. 아니, 한 번씩만 틀으라고, 한 번씩만! 와, 씨. 뜰 뻔했네. 자. 내가 피는 거 아니면 상관없다고? 그래? 나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로. 와, 씨. 와, 이거. 야, 기가 막히네요. 예.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 확인하고. 시끄러! 존나 깜짝이야. 아니, 소리 좀 줄여보라고 와가지고. 아, 귀 존나 아프네. 야, 소리 좀 줄여봐.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로. 순살 한 마리랑 그 다음에 양념치킨 순살 한 마리 이렇게 지금 저는 순살충이라 저 빼이는 거 못 먹거든요. 저 애기랑 저 인직이 네 살이라 빼이는 거 사실 잘 못 먹어요. 아, 나 좀 미친 새끼 진짜. 드릴게요. 인직이 네 살입니다. 존나 역겹네 진짜. 저 때 왜 그랬냐. 16년도인데 진짜 존나 역겹네 진짜로. 아니 저 때 왜 그랬지 진짜로. 존나 역겹다 진짜. 저게 귀엽다고 얘들아? 아니 여러분들 영도를 지금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저 애들이 감스만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또 이상하게 나오면 자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커트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예, 너무 커트하면 이제 또 그러게 되니까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오네. 얘들 준비 중이네. 좋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오네. 어 좋네요. 자, 띵띵띵 소리 좋네요. 어 좋네요. 자, 좋습니다. 아, 단가 딱 이게 괜찮아. 1,000원 하는 순간 좆된다 얘들아. 1,000원 하는 순간 진짜. 이렇게 한 번이 돼요. 뭐야 씨발. 네네네. 즐겁습니다. 오, 나 저 새끼 존나 더럽네. 야, 우리 철원 방송도 있었냐? 와, 나 존나 더럽다 진짜로. 아니 저런 방송도 있었어? 와, 씨. 아니 단가 내리면 안 돼 얘들아. 어, 1,000원 되면 좆된다 진짜. 어? 아 저거 검열 좀 하래. 어 계속 오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좀 주머니. 씨발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씨발들아 뭘 좀 할 새끼! 자. 아 초당 단가를 내려주래. 야 초당 단가를 좀 내려주래. 오케이 그거 내릴게. 어 초당 단가 좀 내려줘. 확 내려줘. 그래야 많이 쏘지. 오케이. 어 시원하게 내려줘. 초당 단가 250원 해줄래. 상당히 낮게. 어. 100원 했다고? 그럼 30초씩 나오잖아. 어. 자. 자, 출발합시다. 내 새끼들아, 제발 나가, 씨발람, 그라. 아니, 이러면 재미가 없지. 아니, 이건 앞에 상황을 보여주고 해야지.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저건 재밌는 영상인데. 어, 뭐야? 오, 피죽은 제대로 나오네. 오씨. 오, 나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로. 씨. 야, 저거 진짜 저 고래소. 뭔데? 오. 아니 바퀴벌레를 주먹으로 개쪼지네. 와, 씨. 어, 존나 상남자네. 원래 휴지로 하는 거 아니야? 어, 주먹으로 존나 때리네. 야, 그 띠링 소리 좀 없애라, 댕구야. 이거 투나 띠링 소리 좀 없애 이거. 처음엔 듣기 좋은데 치. 띠링 소리 좀 없애라. 띠링 소리 좀 없애. 오케이. 띠링 소리 좀 없애. 어. 자,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띠링 소리. 어. 자. 가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 야 씨발 꺼. 야 꺼. 아 진짜. 야 꺼. 아 죄송합니다. 야 꺼. 아 씨발 뭐해? 아니 뭐해? 아 씨발 좆될 뻔했네.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좆될 뻔했네 진짜. 어 이건 괜찮지. 아 이거랑 헷갈렸나 보네 이 새끼. 와 씨. 와, 좆될 뻔했네, 진짜. 씨. 아니, 띠링 좀 없애봐, 제발, 띠링 좀. 와, 좆될 뻔했네, 진짜. 리버풀 팬분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리버풀 팬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 방금 거 내가 안 끊었어, 자기가 그냥 초가 낮은 거야. 예. 자. 아니, 띠링 좀 없애봐! 어? 아니 띠링을 왜 못 없애는 거야? 이거 미리 해놨어야지 이거를. 아이씨. 잠깐만 이거 소리 끄면 되나? 그럼 이거 아예 소리가 안 나오나? 야 켜봐! 야 켜봐 그거 투네이션 켜봐! 잠깐만. 어 껐다 내가 껐다. 영남이형 금은빵 운영 15줬고요 제대로 갑니다. 영남이형 루킹으로 갑시다. 영남이형 너무 영남이형 영남이형 아니 저 때는 샷건이 어떻게 저렇게 소리 나냐? 어, 띠링 소리 껐어. 제가 껐어 여러분들. 예,
아니 저 때는 내가 봐도 신기하네. 맛있긴 하네. 맛있게 치네. 씨발 나한테 복종해 개새끼들아. 뭐라 하지 마 씨발. 다 끝나고 뭐라 해. 다 끝나고 마 이 개새끼들아 제발. 씨발. 야 저 때 언제였냐? 저 술 먹방 그때인가? 이비스 말을 하세요. 오 뭐야? 오오오! 오 깜짝이야 씨! 이런 개새끼가 오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여러분 즐길 준비 되십니까? 아니 저 마동석 형님한테 욕한 게 아니라 좀 돈에 한 애한테 한 겁니다. 돈에 한 애한테. 오 나 존나 깜짝 놀랐네. 와! 오 존나 깜짝 놀랐네. 시청자 전설부터 가야죠 여러분들. 자,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야 이 씨발년아! 어 이 씨발! 어 개새끼가! 아 이 씨발년! 아! 발천다리 발천다리 또 함께하니까 또 사유 게시판에 씨발 새끼 보소, 대물 보소, 씨발 새끼 시청자 안 나오고 강퇴하는 거 보소, 쥐돌이 지랄이 보소. 아. 주문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장개빵이의 순세고기 배티주장 치즈피클 양상추. 야 100원으로 내려봐. 100원으로 양파까지. 야 100원으로 내려봐. 100원으로 내려봐. 어 초수 이거 행사 종료됐어요? 어 너무 짧다 여기서. 인디기 재밌다야. 인디기 이거 너무 재밌다야. 오오오오 오 이빨로 오 달달달달달달 오 달달달달달 아 옛날에도 방송을 내가 좀 다양하게 했네. 오 달달달달달 어 아 나빵도 좀 할까? 아니 나빵 보면 볼 수 있어? 어? 아프리카는 이제 적응됐는데 유튜브 밀당녀 6시담 내꺼 친추받어. 야 밀당녀 6시담 내꺼 친추받어. 아니 야, 근데 이 영상을 내꺼 친추받어. 진짜 6시담씨가 봤다고 하더라고. 어. 야 밀당녀 진짜로 그때 아프리카 합방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잠깐 통화했는데 진짜 봤대 6시담씨가. 진짜 저때 열심히 했다 그래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때는 내가 기가 막히겠네. 그니까 아 저 거북이 알라는 소리 어 후원 오지게 오네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고? 근데 어제 리액션 열심히 했잖아 얘들아. 아 아니 울진 않는데 살짝 좀 시키면 시킨대로 하고 완전 자연적인 방전탈방이네. 아이 시키면 시킨대로 다 해버리네. 완전 교파한테 칼로 맞구만 완전히. 5만원 꺼내버리고 돈 꺼내버리고 신발 가져버리고 이런 교파들이 없어요 진짜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감독님을 보고 한마디로 하고 싶네요. 복수합시 설수합이 교파. 저건 맨 처음부터 봐. 아 아, 아, 행동으로 아니 웃지 말고 어떤 걸 인정하냐고 어떤 걸 부두부도 안 했는데 부두부도 한 게 아니야 부두부도 안 했는데 아니 씨발 어떤 걸 인정하지 말 안 하고 있는 말 말 못 하는 새끼야 말 존나 아 참
뭐야 이게? 아 이거 재미없다. 야 너 명결하게 재미없다 이거. 이거 좀 아쉽네. 야 명결. 아 재밌어요? 아 이거 내가 아니 이거를 내가 생으로 한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 좀 아쉽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내가 놀아 또 억텐이라 하겠지. 억텐이라 해 차라리 개새끼들아. 친구들끼리 바쁘면 회사에서. 근데 이때가 이게 사실 손님 미룬다는 게 뚜밤 만나려고. 예, 아 이때 뚜밤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게 잘못이야? 어? 몰래 뒤에서 사귀고 있을 때라서. 근데 이거 하고 이제 뚜밥이 나한테 더 반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1월 9일날 사귀게 됐어요. 잠깐만 형님, 아니 남자친구가 오 우리도 세 명인데? 아까 고래 나온 것처럼 다른 거 보내셔도 됩니다. 감스 방송 영상 말고. 너무 저작권적인 거 빼고. 저희도 선배 사는데. 아 방송 안 찍는데 그. 저희도 세 명인데 어떻게 누나 폰 넘버 플리즈. 너무 예반가? 혹시 카톡 교환하실래요? 멘트 좋아. 페이스북 이름 어떻게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왔다. 네, 죄송합니다. 아 이때 저 그거네. 아니 이거는 정말 무섭잖아. 악어 때가 지나가고 있어. 마치 용이 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시발 저래도 지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앉아도 지랄 일어서도 지랄 숨쉬어도 지랄 나중에 한 시발 2020년 돼가지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폭동 칠 것 같아요. 에이 나 아!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야. 야 하나 둘 셋 남자 미쳤어. 보여줄게. 미쳤어. 빨리 손 좀 씻고 와. 여기도 입 냄새가 나쁘지 않아. 빨리 씻고 와. 진정 씻. 야 얘들아 나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얘들아 유튜브 첫 우리 엄마도 보고 있는데. Yo everybody power sex. 자바야바 야달라바 자라바야 라가야바야 라가라바야 라바 라바 야달라바 야갈라바라 잘라기 말리 밀라비 말리 라야 갈라바라야 야 빨리 가야. 소리 좀 줄여. 소리 좀 줄여. 댕구야 소리 좀 줄여라. 어 와 굉장히 큰 가게 아닙니까? 오 정무야 아십니까? 네 손님께 몇 점이시죠? 저 지금 프로페셔널에 있습니다. 네, 못 하시네요. 자, 호날두 상가인데 이 호날두 상가 가... 어, 저거 하나 하고 존나 못했어, 간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자, 미미. 와, 미미. 미미. 너무 미쳤는걸? 미미 뭐 하셨어? 내가 여자였으면 너 바로 가서 혀 놓고 키스했어, 씨발. 어! 미친놈이네, 미친놈 저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감 AB 슬라이드 당신과 함께 저도 처음에 130kg였는데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빨리도 되고요 탄탄이도 됩니다. 저것도 함께 싼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이 바다 아니 저때가 왜 재밌다고 하는지 알겠는데 내가 봐도 웃기네. 내가 봐도 웃기긴 하다. 어? 뭐 미친 새끼야? 아니 걔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야 뭐야 이런 병신 새끼로. 야 이 새끼 뒤졌어. 야 잡아요 야 잡아요 야 잡아 개미. 야 저 새끼 잡아요. 야 미친 새끼야. 야 이 새끼 잡아요. 아니 저때 목소리 왜 이렇게 깨끗하냐. 야 저 새끼 잡아라고. 어
아니 정말 신기하네 진짜. 아니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욕했어 씨. 이런 병신 새끼라고. 야 야 잡아하고 잡아 이러네. 과 다르게 근데, 너무 떨어지시네. 아무래도 체력이 빨리 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지금 자 얼굴이 네, 얼굴이 치득해. 얼굴이 부은 게 아니고 부어있어요 그냥. 예 네, 그렇습니다. 전날 한 10개 먹은 것 같아요. 네, 눈을 잘 뜨지 못하는 김인직 선수. 자 배도 나오고 있고요. 오, 자, 과연 2라운드에서 좀 선전이 필요한 김민직 선수거든요. 타격 선수가 지방 분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배. 아니 네이트가 안 나오나? 처음에 잘 때렸는데. 저분이야 상대방 선수인데. 아니 저거는 목소리를 저렇게 해야지 목이 안 쉰다 그래가지고. 하지마 노잼이야. 예, 안 늦었어요. 왔는데 와 먼저 와 있었어요 진짜. 와 내가 네. 인생이 방송 왔는데 먼저 와 있었어요. 어 그래요. 와 씨. 아니 근데 저 때는 내가 말한 뭐 최정장의 아버지 속된 표현으로 최전방의 노예 바창을 넘어선 파생바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저이다. 군사 직업으로 와 군사면 존나 세네 진짜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여러분들 무현이라는데 왜 갑자기 또 일배가 나옵니까? 아니 근데 아이디가 무현이잖아요. 아니 갑자기 일배를 이때나 싶어가지고. 아니 씨발 무슨 옛날에 내가 말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딱 좋지 않아요? 그럼 일배 새끼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딱 씨발 새끼를 진짜로.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딱 좋거든요. 야 이거야 이러니 갑자기 이기야 야 이 씨발 년들아 꺼져 일배 새끼들아. 어?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리고 뭐 전화하다가 시청자들이 지금 이 새끼 뭐하노 이러면 뭐? 이 씨발 꺼져 일배 새끼들아. 아우 진짜 친놈들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적당히 아이 때 웃기긴 하네. 우리 하나만 잘 얘기하자 어때? 씨발년아 연남박지지 씨발 이거는 내가 못 찾았어 씨발 연남 박지지. 민마수 정말 봤네. 연남 박지지. 연지가. 내가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아 반성해야겠다 진짜. 반성해야겠어 진짜. 진짜 열심히 했다. 저거 1000개 받고 저러게 했을걸? 아 3000개인가? 좀 많이 받아서 저러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때 저러면은 하트가 올렸다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존나 뭐 어린이 타조 같다 막 이런 별명을 지었다니까 나한테. 나 이해가 안 돼. 나도 저 때가 딱 24살. 아니 이거 유튜브까지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 아니 유튜브 저것도 그리워서 한 건가? Let's go. Go. Let's go. Go. 만기가 존나 웃겨. 와 저 와중에도 족발 뜯고 있네.
아, 나 아까 마동석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 HTTPS 유튜브 검쇼츠 영나. 아이고 친구야, 3천원 날렸다. 흐르게 한 거 아닌데. 영상 도네를 누르고 하는데 그냥 도네를 해보라는 거지. 오, 지리네. 예, 허락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 받고 있습니다. 허락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존나 좋다. 계산 내가 하리라. 아이스 초코 먹으리라. 아, 존나 쪽팔리네. 아,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하는 남자가 나야. 인정. 개새끼들. 네. 스타파는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나는 스타 이렇게 옛날도 잘 됐지만 옛날 이렇게까지 잘 되기 전부터 대회 열었었어, 씨발. 그건 너희도 잘 알잖아, 스타야, 넌. 개새끼들아. 너희가 이기나. 너희가 이기나 해보자. 나도 가오가 있어, 씨발! 알았어? 알았어! 딴딴딴딴딴. 다다다다다단단. 아, 저게 자꾸 목소리 나지? 아, 저 세팅 안 되나? 아, 씨발 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저 때 자꾸 왜 이렇게 잘 지냐? 어디 사람 몇 살이냐? 뭐야, 이거? 목동상 뭐야? 그 형 웃기려고 뭐 준비했냐?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허허, 어떤 이행시?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수고. 수. 수컷의 매력은 고. 고추다. 저 자꾸 빨라마 그냥 내일 학교 가서 그냥 빨라마 그냥 어 자퇴선에 아 아니 왜 이렇게 세게 말해? 새끼가 그냥 아니 저 존나 세게 말하냐? 아, oh, shit, bro. 뭐야? 뭔 말이야, 이게? 예. 그래요? 그럼 뭐 거실이십니까? 아니요. 거실로 잠깐만. 야, 소리 줄여라, 소리 줄여라, 이거. 존나 크다, 소리.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야, 소리 줄여, 소리 줄여. 예. 어머니! 어머니, 이 새끼 조출합니다! 어머니, 11시 10분인데! 어머니! 이 새끼 조출합니다! 교육상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자, 소리 줄이라 했죠, 여러분들? 소리 줄여, 소리 줄여. 어, 소리 줄여. 오케이, 오케이. 야, 승진아, 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오, 존나 멋있다. 가자, let's go. 이 감스 뱅뱅뱅 패러디라 지금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중에 립싱크 파티 한번 해야겠다. 이거 내가 잘한 존나 잘한단 말이야. 아니 저거 진짜 재밌었는데. 저거 어때? 어떤? 야, 저거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리플 해줘. 묽은 염산. 아, 진짜 빡세. 이상 없는 염산. 아, 진짜 빡세. 근데 진짜로 술잔을 들자 하니 전화가 내 말하네. 야, 근데 이거 술 먹는 건데 나와도 되냐? 뺏어 새끼들 모두 들어가구나.
뭐야 이거? 두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건 좀아니 새끼들 부들부들하구나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이 사는 아니 이거랑 똑같아 어. 오, 누가 만들었어요? 아, 이때 진짜. 이번 설날에도 나 혼자 홀로 먹방 해야겠다. 떡국 먹방 가자, 얘들아. 어, 왜냐면 나 혼자 남고 다 집에 가거든? 나 혼자 한복 빌려가지고 떡국 먹방 가겠다. 저는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존나 짭짤거리네. 어우, 씨. 아니 존나 사람이 아니라 돼지 같아. 이거 뭐야 또? 시간이 나면 취미로 가구를 만듭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가구를 만들 땐 움직임이 많아. 강동원 패러디한 거잖아. 내가 저 유튜브 안 할 때. 내 개그맨 준비할 때. 유니클로 셀비지지는 슬림하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해서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때 극장장님이 유니클로 슬림핏 나보고 이거 저 잘 될 그 유튜브가 앞으로 잘 될 거라 했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었어 진짜로. 아니, 오 내가 배웠잖아 이거. 어 이거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거 잘하세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따라한 거예요. 아 저 DA가 존나 잘하는데 저 말하기 싫으니까 키크나 주세요. 뻗치셨잖아요. 예외적으로 안 주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안 줄게요. 뭐라고요? 안 줄 건데요? 사실 1명 키크 있어 안 받아. 말로 진짜 에이씨 그렇지. 와, 12년도 10년 전이다. 10년 전. 11년 전이다. 11년 전. 와. 뭐야? 진짜 이거 어떻게 보였냐, 이거 영상? 이거 어떻게 보였어? 진짜 신기하네. 야, 왜 불타없어요? 왜 불타없어요 이러고 있네. 뭐야 이 새끼? 여보세요? 어 몇 살이야? 여보세요? 야 1호살이야? 여보세요? 뭐야 이 새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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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이 새끼야! 하고 있어요 병신자! 어 욕을 하고 있어 끊어 이 새끼야! 어, 뭐야 이 새끼는 갑자기 나한테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엄마 미안! 제로투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로. 제로투는 날마다 아니야 진짜 존나 힘들어 진짜로. 와 씨.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아니 이때 고모 같은가 카톡 왔었어. 왜냐면 저기 안경 때문에 저렇게 생긴 건데 인직이 많이 아프니 이러면서 걱정된다고 이렇게 카톡 오셨어요. 네. 어 이모가 고모한테 연락 왔었어. 어 저 안경 때문에 눈이 커진 건데 진짜 걱정된다고
병원도 다니고 있냐고 진짜 왔다니까. 아 진짜 진짜로. 아 열심히 했다 열심히. 봐준다. 내가 한 만큼 되면 개 족밥이거든요. 한 맨마수 가냐? 와 맨마수 존나 세게 때리네. 진짜 맨마수 거짓말 안 하고 야, 존나 행복해. 세다니까 레이세포라니까 여러분들. 야 행복해. 야 진짜 맞았어. 진짜 맞았어. 야 진짜 맞았어. 아 진짜 존나 때린다니까 진짜 맨만숙이 이때 진짜로 어 양박변님 22개 선물 감사합니다. 바나나 바나나라님 2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이게 소리 내면 이제 저 데시벨 올라가면 때리는 거건데 어 충격적이긴 하다 이때가 얼굴이 어 충격적이긴 해. 이거 누가 괴롭힌다고 올라왔다고? 안 해!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기 싫은데? 너희가 방송 켜서 해! 딴 거 보였어, 딴 거 오, 이때 딴 거 있지? 이때 피파 진짜 현질. 야, 이럴 줄 알았다. 비양 시절 아니야, 비양 시절. 너도 정신 차려! 거기 딴 거 있을 때 제가 먼저 해놨어요. 바로... 아 근데 저 때는 근데 뚱뚱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 그거 아닌데 몇 시로 가? 어 지금이 양반이라고 확실히 랭킹 용영상 랭킹 용영상 와 씨발 깡패냐 랭킹을 올려보자 영상을 아니 이건 뭐냐면 랭킹 용 그 영상 다시 보기를 안 남아서 영상을 많이 올라갈수록 저 이렇게 랭킹이 올라갔거든 아프리카 랭킹 그래서 랭킹 용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었어요 랭킹을 올려보자 올려보자 랭킹용 영상 랭킹용 영상 야 재밌는 거 알려줄까? 저때 나이 25살이야 어 그럼 카바니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서 야 너 이리 와봐 카바니 이리 와봐 카바니 이리 와봐 너 여기서 약간 아련하게 쳐다봐 나 아련하게 쳐다봐봐 어 다 됐지? 아니 첨토 봐야지 그건 첨토 봐야지 오케이 아. 그러면 저기 그 파리 생제르맹 그 뒤에 주차장에서 뭐야? 어 내 거 차 타고 가자고 어. 야 첨토 봐야지 그거는 어 왔어? 야 이거 첨도 봐야 재밌지. 와! 야! 개지렸다. 아니 존나 웃기게 하네 진짜로. 아 다음 주에 이런 거 좀 준비해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이거 보니까 나 초심을 찾게 된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존나 열심히 하네 야 이거 꼭지춤 아니야 꼭지춤 아 꼭지탑 꼭지탑 이거 아 리액션 열심히 했네 진짜 와 아니 한꺼번에 할 때 재밌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어 여기 끊겨버려?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아 야야 이건 제대로 안 했잖아 야 어제 후반 거래야지 이거 뭐야 아 존노 재미네 야 우리 영상 내려 새끼야 이러면 재미없다 할 거 아니야 어제 두 번째 게임 딱 레전드였는데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씨발 가우가 뭐야 이게 뭐야 그게 1대1 최강이래요 1대1 최강 고릴라 자
자 일단 만장을 좀 뜬다고 한번 좀 이거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꼭 보세요. 무조건 이거. 이거는 씨발 고릴라가 이겨. 왜 줄 아세요? 가오 미친 새끼가 와 이렇게 달라들면 고릴라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거는 진짜 꼭 한번 시간 날 때 봐봐 진짜. 흔들리는 꽃들 속에 서래 자 고양이 느껴진 거야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동경 피곤한 공방신기 주문 해줘 다음 부분 그냥 사람들만 보기는 거야 싸워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괜히 핸드폰만 친 거야 뭔데? 편의점 오! 헤이! 어, 존나 불쌍한데? 야 뭐야? 야 잠깐만 일어나! 아이 잠깐만 아이 존나 불쌍한데? 어 일단 당분간은 좀 뭐야 토끼 여기 토끼 어 토끼다 오! 아이씨!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해 거기서! 야 화분 여자 야 뭐야! 화분 여자 저기서 300만 넘었을걸? 진짜! 아이씨! 깜짝이야 진짜로! 어 깜짝이야 진짜! 어 실화다 얘들아 진짜! GTA 아, 레전드 자 진짜 GTA 6만 나오면 진짜 와! GTA 6만 나와라 진짜 야 근데 나도 솔직하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긴 하거든 그냥 야 씨발 이거는 그거잖아 몰카 그거잖아 이거 나 만나볼래 그냥? 진짜로? 아, 미션이잖아 아 씨발 뭐야 이 새끼 아니 이거 미션 사실 다른 축구 선수로 비교하면 조금 좀 잘생긴 쪽으로 가야지 얘들아 어?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는 누군지 모르지 너? 조금 닮은 사람 있어 누구? 아데바이오르 여동생 보이셔 너 그 저 미구미 누님이라고. 아니 그 당연히 그런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암요 암요 그러시군요. 아 존나 열받게 잘하네. 첫대 열받게. 암요 암요 그렇습니다. 암요 암요 여러분들 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최강입니다. 아이고 암요 암요 제가 틀렸습니다만은 제가 틀렸습니다만은 암요 암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모두 맞습니다. 랄랄라 예. 쌈싸먹기 쌈싸먹기 새끼라오 쌈싸먹기 쌈싸먹기 새끼라오 쌈싸먹기 오 쌈싸먹기 번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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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번기연 나는 번기연 나는 번기연 나는 번기연 뭐해 이 새끼 진짜 아 썼지 야 죽여 야 죽여 야 죽여 야 개 아니 저거하고 비매너 나왔잖아 어 자 아니 내가 저번에 하고 피파에서 비매너 점수가 나왔다니까 내가 존나 볼드니까 막내도 그러다 건강 안 좋으니까 형이랑 다이어트 하자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어, 나는 50살밖에 안 살 거야 이 개새끼야 씨발아 안 된다니까 씨발 미친 새끼야 일단 한 모금 먹고 아니 근데 망이 진짜 건강을 해야 돼 얘들아 안 진짜.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만 따라줘 망이 이건 내 욕을 이해를 해줘 욕하는 사람 없더라 나 진짜로 그러니까 조절을 해줘 반 잔만 딱 아니 진짜 빼야 돼 여러분 근데 130몇 킬로라서 어, 빼기냐? 이제 너 없는 건지 왜 그러는지 넌 이미 여기에 넘는데 하늘이 가라온 너와 이 추억을 느낄 순 없어 잊혀진 추억 나 아니 왜냐면 이때 호나우진유가 안 좋은 촉에 섞였는데 계속 떠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이게 현질 내가 그때
처음으로 100만원 했는데 계속 호나우진이 떠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때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씨발년이네 개. 어 그래도 좀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mprobabl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Don't waste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millions. They blocking your vision. I know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xed. 오, 근데 노래가 존나 멋있네. 아, 여기 올 것 같아. 야, 귀신 나온다. 조심해라. 야, 다른... 별로 안 무서워. 아! 어우, 씨. 아, 씨발 진짜. 오! 아, 진짜. 오, 씨. 안녕, 어린 여러분. 감아저씨가 돌아왔어요. 와! 오늘은 어떤 장난감을 알아볼까? 궁금한 걸? 하하! 야 진짜 뭐라고? 야 얘들아 조심 찾아야겠다. 밤에 잠못든 일이 없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했지? 어. 다들 밥 먹었니? 자 오늘 장난감 소개할게. 출발! 아 솔직히 좀 아니 솔직히 진짜 좀 약간 막 나도 반성하게 되네. 진짜 인권 게임을 왜 보고 있습니다. 씨발! 빨간 무더가 가다니 개새끼들아! 이건 이제 작년인데 제가 스타 대학 신경을 좀 못 썼어가지고 존나 까였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울었었습니다. 날라지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모르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가겠습니다. 합성대회 바로 가겠습니다. 야 합성대회 한번 하자. 합성대회. 어? 아 만기 보고 싶네. 합성대회도 한번 하자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좀 야 이게 어. 아 이때 진짜 그리고 BJ분들도 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200 투자하면 전 400 투자해버려요. 그치 이빨거 진짜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이번주 호돈씨는 가로 4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누군가를 이기려면 남이 두 배를 할 때 네 배를 해버려야 돼.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 씨발 진짜로. 안 되겠다. 누군가 열 배를 이번, 한다면 이번 20배를 해버려야 돼요. 안 되겠다. 이번에 구단 같이 10등 안에 들어가겠다. 뭐야? 어, 아, 저 이거 뺐다가 두 개 넣었다가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치, 노잼을 가가 바로 쳐줘보겠습니다. 짜!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아니 이때 왜 이렇게 멸치야? 어. 와 이때 어 이때 우리 동생 시절 진짜. 어 나 진짜 이때 축구 봐봐. 와! 진짜 우유정 같은. 아 이거 진짜 편집 아니야 이거. 진짜 편집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진짜 편집 아니야 이거. 와 존나 잘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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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덤퍼 간 거 뭐야. 덤퍼 재밌긴 해 근데. 아나 덤퍼 접어가지고 씨. 아 롤 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 롤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롤 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 여보세요? 일단 한 시에 해야 되나? 저 우리 동네에서 메이커 좀 있는 새끼라니까요. 방금이 끝다니까요. 아니 메이커 뭐 있는데 메이커 뭐 힘든 새끼야. 나도 구찌 모자 36만원짜리 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한데 호주머니도 5만원만 꺼내봐요. 여보세요? 자 호주머니에서 애플 레드 한정판 나왔죠. 이거 가격 80 얼마입니다. 죄송한데 집에
제일 비싼 신발 가져와봐요. 야, 내 거 신발 신발 가져와봐. 야! 뭐야, 여기서 끝났네. 아, 야, 저기 누구 있어? 아, 저 있잖아. 야, 진짜 존나 무섭다. 가봐. 야, 이거 존나 무섭다. 가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야, 이거 진짜 존나 무섭다. 어, 알려주네. 간가? 간 건가? 아, 씨. 자, 몇 개만 더 보고 이제 또 다른 거 하자. 어. 와, 진짜 존나 무섭네. 계속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 게임 중에 가장 무서웠다. 자, 이제 그만 쏘시고 다 몇 개만 더 보고. 예. 아, 오케이. 나는 오빠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고 모든 모습이 좋은데 조금 더 좋은 인지기를 고르는 거니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사랑해. 요즘 내가부터 뭐 센 거 나오겠어. 일단은 민규지 오른쪽 안경 없앤 건 미안 오빠. 바르칸타 같은 분 열기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야? 최신 대결전. 아, 근데 인지적으로 할게. 이게 더 귀엽다. 와. 아, 근데 오른쪽은 역겹다 오른쪽.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남의 거반장이면 미친 새끼도 아니고 형님 사랑합니다. 심어줬고. 아! 오, 깜짝 놀랐네 순간. 와, 와, 순간 깜짝 놀랐다. 와. 3천만 원 내놔 대신. 와, 순간 나락감이 무너졌다. 와. 너무 시원해. 와, 순간 깜짝 놀랐다. 순간 깜짝 놀랐어. 와. 와, 순간 깜짝 놀랐다. 와. 와, 놀랬다, 놀랬다. 어, 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와. 뭔데 이게? 야 뭐야 이거 옷벗어. 어 씨발! 어 진짜 지랄! 어 씨발 깜짝이야. 어! 어! 어 존나 놀랬네. 와! 어! 어! 아 근데 이 재미긴 해. 원래 이걸로 보는 거긴 한데. 어, 존나 깜짝 놀랐네. 누구야? 잠깐만! 가지와! 와 존나 열심히 했네 이때 진짜. 아, 반성하게 되네 진짜. 아, 아, 네, 반성하게 되네. 막상 안 오니까 아쉽네. 아쉽다?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사귈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이겠지. 이제 애나씨는 잊어버려야지. 그래. 하지만 그녀는 여왕님이다. 신문의 격차 같은 문제라기보다 본인은 아주 당연하게 여왕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나를 연애 대상으로 애초에 고려도 차지하는 느낌. 미연씨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 예. 그런 누앙스나 분위기가 바뀌니까 나도 그 사람은 연애 하자. 대상이라 아니라 친구가 된 느낌으로 대했지.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라 신하처럼 대한 거겠지만 뭐 이런 사소하니까 넘어가지. 용과같이 먼저 하고 매주 찾아올 때 재밌기도 하고 황당할 때도 있고 억지 부릴 때도 귀찮기도 했는데 막상 오지 않으니까 뭐라 해. 엄청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시발! 지금 미칠 것 같아 시원.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이 정도면 싶네. 엄청 많이 본 것 같은데. 점점점 그렇다고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매번 오다 갑자기 뭐야 이게? 이거 그거 아니야? 뒤통과 그거 아닌가? 뭐라 기토가 아니라 구토라고? 어 맞네. 아, 노래 진짜 좋긴 하다 근데. 와 이때 참 열심히 했지 진짜. 저 풀 영상 없냐? 장난치지 말고! 상에서 말 구울했지?
지 갈 때 되니까 멈춰 먹으니까 부들부들 되는 거죠. 부들부들 부들부들. 대단한 거 아니야. 지 갈 때 되니까 지 갈 때 되니까 멈춰 먹으니까 멧돼지 새끼야. 부들부들 부들부들. 내가 한 대 맞아. 멧돼지 새끼야. 부들부들 가리네요. 존나 웃겨 씨발. 아 성가도 뛰잖아. 야 이 X들아 진짜 X 인가도 뛴다 그랬지. 말을 존나 어! 이 X 진짜 먹히면 돼. 가만 안 돼. 이 X들아 이 X 진짜. 내가 X 인가도 뛴다고 얘기했지. 약간 매운맛 이상해. 저 새끼한테 내가 종을 봐야 되겠냐? 이 새끼 어떤 X. 아니 종윤 형님 아스날 우승해가지고 유니폼 20개 사던데. 이거 비켜주면 안 돼. 아 얘네. 저기 어떻게 라이트 팬이야? 어? 오케이. 자 이제 두 개만 더 못 끄겠습니다 이제. 예. 뭐 하는 거야? 씨. 아니 그거 하면 귀신이 울 거 아니냐 새끼야! 뭐 한 거야? 왜 넌지 그거? 아니 XXX 귀신을 부르고 있어 새끼가! 조용히 가야지 XXX! 오케이 우리스 포착할 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길한다 그랬잖아 사막행 온다고 그랬잖아 미스 포착한데 그 자리에서 오케이 여기까지 예 아니 눈깔부가 방송 접었어요 눈깔부 저때 좀 재밌긴 했는데 롤 내가 한참 할 때라서 자 여러분들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진짜 계속 보면 좀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날 잡아서 보자 그래